염승환의 주력 종목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장님 오늘장 먼저 주목하실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. 네, 저는 일단 오늘 그 네 종목 정도 좀 뽑아봤는데요. LG전자, 삼성전자, 롯데정밀화학, JS코퍼레이션을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. 네. 자, 이 종목들 저는 한번 이렇게 분류해볼까요? 가전 쪽이 좋은 LG전자, 삼성전자, 그리고 또 실적 전망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했었던 롯데정밀화학, 그리고 중소형 소비재주,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오늘 주력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 LG전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, LG전자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전 쪽에서 워낙 뭐 잘하고 있어서 사실 가전만 잘해가지고 주가 올라가긴 좀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번에 이제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 또 어제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보다 굉장히 월등한 실적을 좀 내줬기 때문에 향후 좀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에 따른 이제 그 매년 한 5천억 정도의 그 이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장 부품이라든가 또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뭐 올해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해묵은 뭐 좀 논쟁 중에 하나였지만 결국엔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라는 또 큰 호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LG전자. 아, 정말 아, 휴대폰 철수만 하는데도 이제 연간 5천억 원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이게 또 어떤 동력으로 앞으로 또 힘을 주게 될지 많은 기대가 있군요. 또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1분기 실적이 좀 더 서프라이즈 했다는 점도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JS코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좀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아, 소비재주 괜찮겠습니까?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원래 이제 핸드백 OEM 업체인데 미국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.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좀 재확산되지만 이 회사는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에 많이 치우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마이클 코어스라든가 코치 게스 같은 쪽을 이제 주로 고객사로 좀 확보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그 마이클 코어스 매출 비중이 30%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클 코어스도 지금 미국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. 또 작년 8월에 약진통상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 동사 이제 의류 브랜드 OEM입니다. 바로 이제 갭이라든가 올드네이비,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이런 회사에 지금 납품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약진통상 인수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 국내 쪽은 당연히 뭐 악재일 수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미국향 기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어쨌든 최근에 좀 주가 올라와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2021년 지금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이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더욱더 많은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PER 7배니까 주가는 아직도 좀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단기 조정이 좀 지금 나와지고 있는데 좀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